오늘 포르쉐를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서 이제 서비스로 대차를 받아가지고 520i를 한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컨디션은 야 이거 완전 새 거네요. 아마 시승차보다도 오히려 컨디션이 좋은 이제 렌트카를 받아왔습니다. 이 차는 520i M 패키지 5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G-body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페이스리프트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이제 5시리즈고요. 특히 디자인 면에서 아 이게 정말 페이스리프트지 말이 나오게끔 만든 페이스리프트는 이 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이 차를 몰아봤는데 일부러 이 차를 또 몰고 다녔어요. 전 이 차에 일단은 가격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일단은 가격 면에서도 일단은 얘는 이 520i M 패키지 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250 기본 모델이랑 이제 비교가 되겠죠? 얘는 5,700만원에 살 수가 있어요. 기본 할인이 750에서 많게는 뭐 한 8에서 900 정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얘가 6,600 얼마예요. 근데 그 정도 할인이 들어가면은 5,700까지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BMW 5시리즈 BMW 판매량의 정점을 찍었을 때가 F10 5시리즈였는데 그 뚱뚱한 녀석 그때도 5시리즈가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그런 차가 아니에요. 공도에서 이렇게 보면 와 저 사람 그래도 되게 성공하신 분이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차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내에서 이 경쟁이 정말 출혈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 출혈 경쟁 안에 G80까지 뛰어들었어. 제네시스까지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야 국산차도 이 정도 만드네. 이 정도 금액대에 파는 차인데 어떻게 보면 이 고급 자동차 시장이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그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차 그 누구나 노려볼 만한 한 번쯤은 타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럭셔리 라인업이 된 거죠. 일단 520i의 놀라운 점은 이게 일단 엔진 이 184마력 29토크밖에 안 돼요. 그냥 4기통 가솔린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요즘 트렌드에 이렇게 빗대면 어떻게 보면 그냥 뼈도 못 추릴 만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이 BMW의 184마력 엔진은 그닥 매력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BMW의 테크놀로지는 바로 드라이빙 플레저. 얘네 슬로건이 왜 드라이빙 플레저이겠어요?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동차.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그먼트의 차량도 재미있게 운전을 해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선사합니다. 이게 바로 얘네 슬로건입니다. BMW나 벤츠나 자기들의 슬로건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BMW는 스포츠카에서 매우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 스포츠카, 특히 M. AMG는 절대적으로 지금 M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AMG가 좋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발전도 많이 하고 너무나도 좋아졌는데 소비자들의 입맛에는 아직도 M이 더 입맛에 맞아요. F 바디 때까진 그랬어요.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AMG GT를 전 타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얘네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브랜드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힘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얘네도 힘을 주면 다 할 수 있는 애들이야. BMW 7시리즈 타보면 아실 거예요. 적절하게 섞어놨어요. Driving pleasure, 그 다음에 luxury. 모든 이제 공업사 사장님들이나 전문가들도 정말 엄청난 호평을 하죠. 와, 아낌없이 줬다. BMW는 보이지 않는 곳에 아낌없이 줬다. 하체에 아낌없이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엔 알루미늄 소재, 합금 소재 이런 값비싼 소재들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 운전에 자기들만의 그 기술력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재들을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원가 절감은 못하죠. 그런 부분들은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은 이 BMW의 드라이빙 플레저 이 아이덴티티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영진들도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야 원가 절감해라. 하지만 이제 기술자들이 그랬겠죠. 야 이거까지 소재 아끼고 절감하게 되면은 우리 이 정도의 드라이빙을 줄 수가 없어. 소비자들은 이 플레저를 느끼지 못할 거야. 아마 분명히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어디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상품에 대한 원가 절감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이 클래스 봐봐요. 그리고 심지어 G80 봐봐. G80도 이 차보다 실내가 고급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여지는 거에 또한 경쟁력도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엔 적정선에 결국에는 줄 거 다 주고 가격도 할인해 줄 거 다 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BMW가 가장 원가 절감을 못한 회사일 거예요. 이 세그먼트를 비교했을 때는 이 엔진의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4기통 184마력의 엔트리급 엔진을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심지어 530i를 약간 팀키라는 그런 지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530i는 얘보다 거의 1,000만 원 정도 비싸요. 대신에 엔진 출력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옵션이 조금 추가가 됐죠. 하지만 이 520i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20i 차량에는 뭐 빠져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일단 서라운드 뷰 가장 사실 엔트리 라인업 이 세그먼트 엔트리 라인업에서 가장 많이 빠져있는 부분들은 바로 서라운드 뷰 그 다음에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오늘 사실 BMW의 하만카도는 저는 just pass it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튜닝을 조금 돈 들여서 튜닝을 좀 하세요. 알갈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더 좋은 퓨어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LED도 다 있고,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BMW의 모든 차량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기본 탑재예요. 그러니까 옵션지를 할 것도 없어. 이 세그먼트에서는 사실 현대 제네시스 뭐 기아가 유일하잖아요. 옵션을 넣고 뺄 수 있는 게. 하지만 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얘기죠. 왜냐면 합리적인 가격대에 모든 옵션이 들어간 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루프 뭐 이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또 있는 게 나아요. 기본으로 또 들어가니까. 아무튼 저는 530i를 굳이 사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휠 조금 다르고 아마 디스크도 조금 크기가 다를 텐데 똑같다면은 더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520i에도 충분히 큰 디스크의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 디스크도 상당히 사이즈가 커요. 얘는 그만큼 제동력에도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거든요. 특히 벤츠나 BMW는 브레이크가 오버스펙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전은 사실 기본기예요. 잘 가고 잘 서고 이거는 사실 차량의 기본 스펙입니다. 이 가격대에 이런 스펙 차를 저는 구매를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BMW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타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전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차가 이 터빈 기술력이 워낙 뛰어난 제조사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공도에서 내가 이제 출발하거나 서고 다시 또 재출발을 할 때 그런 가속력이나 토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이 차 힘이 너무 약한데? 이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뭐 핸들링은 뭐 굳이 말할 게 있겠습니까? BMW 5시리즈의 핸들링은 그냥 BMW의 날카로운 핸들링이죠. 그리고 앞타이어의 폭이 245, 뒷타이어의 폭이 275예요. 제가 이제 M4를 서킷에서 주행할 때 셋업이 앞에 275, 뒤에 295 이렇게 가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차들의 무게배분이 뭐 M이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M에 가까운 무게배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기를, 기본 뼈대, 기본 무게배분이 좋은 차예요. 그냥 베이스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차만을 만드는 회사,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더라도 우리는 무게배분, 브레이크 시스템, 엔진 완벽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철학이 어디 사라지지 않는 회사인 겁니다. 전 딱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만 원대의 세단이 필요하시다. 저는 이 BMW 520i를 살 것 같고요. 만약에 6,000만 원대의 세단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는 볼보 S90B5를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우 입 아프네요. 이거 칭찬만 하기도 입이 아파. 이걸 칭찬만 하려고 가지고 온 차가 아닌데 와 저는 진짜 지금 타면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결국에는 그냥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 차를.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후반대 금액대를 생각한다? Just buy this. Just get it. 이거 사세요. 내가 세단이 필요하다. 독일 차를 타야 된다. 5,000만 원밖에 없다. This is it, man. G80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난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